오늘은 이제 집에서 이제 출출할 때 도넛을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도넛은 기름에 튀기는 게 건강에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시중에 파는 도넛에다가 우리 국산 갈색 밀가루를 섞어서 단 것을 좀 달지 않게 가루를 좀 파우더랑 베이킹 파우더를 좀 넣고 이것들을 자색 고구마하고 유자하고 호박 익은 호박을 넣고 머위 피클 좀 썰어 놓고 또 건포도 벨리를 넣어서 달지 않게 해서 튀기지 않고 쪘어요. 찜에 찌니까는 건강에도 좋고 달지도 않고 향기로운 이 야채들을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. 유자 향기에다가 여러 가지 호박 향기 여러 가지 향기가 나고 굉장히 깊은 맛이 나고 맛있네요.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최고죠. 칼로틴 색소가 들어있는 이런 호박이나 또 유자 같은 경우는 레몬의 3배의 비타민 C가 들어있고 자색 고구마는 당류나 또 이런 고질적인 것도 좋고 이 10대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머위 피클을 갖다 넣어서 이렇게 건강한 간식을 이제 우리 가족들이 먹도록 챙겼습니다. 맛있겠죠?